제일 먼저 공효진 씨한테 질문 드릴 텐데 이게 좀 오래 전부터 이미 좀 마음으로 점 찍어 놓으셨던 작품이잖아요. 어떤 점이 제일 끌리셨는지 왜 이 작품을 선택하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또 공효진 씨 하면은 공블리라고 해서 좀 이제 하나의 브랜드처럼 되었는데 사실 이게 전작품이랑 전전작품 등등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번 작품은 좀 어떤 차별점 두고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네, 대본을 받은 지, 제의를 받은 지 지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꽤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같이 적절한 시기를 맞춰서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시간들이 이게 대본을 만난 거는 좀 작년 초였나요? 예, 일 작년 초에 근데 대본이 사실은 저의 그 이제 촬영 스케줄하고 너무 많이 맞지 않아서 사실은 고사를 했다가 대본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고사를 해도 다음 회를 보여주시면 안 되냐 그랬을 정도로 너무 그 이후 얘기가 궁금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재밌고 궁금하고 계속해서 그런 드라마가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너무 매력적인 대본이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캐릭터, 동백이라는 캐릭터가 제 모습, 그때 그동안의 제 모습에서 조금 상상이 될 수 있는 연장선에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럼에도 이 작품을 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솔직하긴 했었고요. 그래서 더 많이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대본 아니 그 초반의 드라마 내용을 보시면 저렇게까지 소심하고 저렇게까지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긴 썼습니다. 그래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네 저는 최선을 다했고요. 일단 저도 그래서 사투리를 쓰면 조금 캐릭터가 바뀔까도 생각했지만 제 유일한 서울 여자였기 때문에 드라마 안에서 네 열심히 변주했으니 네 좀 애정 어리게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.